입니다. 와, 네, 템페스트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베트남 부문과 또 국내 부문 이관왕입니다. 템페스트 중앙에 조금만 모여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보고 사진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끝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트로피와 꽃다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트로피 드시고 정면으로 한번 더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무겁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남자 아이돌 국내 부문과 베트남 부문 이관왕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수이,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보상받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상을 받게끔 도와주신 우리 위혜와 총괄 PD님, 정희찬 PD님, 그리고 이상기 대표님, 방무선장님을 비롯해 위혜와 모든 식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항상 한결같이 템페스트를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아이분들께 이 상의 영광을 바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셨었는데 지금은 올해 남자 아이돌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로서 뮤지션으로서 혹시 앞으로 함께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나 뮤지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나요? 저희는 언제나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연락 주세요. 와, 네, 누구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템페스트와 함께 음악 작업하신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또 템페스트의 팬덤 아이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미니 5집 활동부터 일본 데뷔, 그리고 팬 콘서트, 또 베트남 단독 콘서트까지 템페스트가 새로운 도전을 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이 모든 순간에는 여러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고 뜻깊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모든 미래를 소중히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템페스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템페스트 지금 한 걸음 더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템페스트 지금 한 걸음 더. 감사합니다.